안산시가 공직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계약직 공무원들의 재계약도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숫가 풀숲을 헤집고 있는 시아오 지킴이 최종인 씨.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진흙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생태계 교란종, 붉은기 거북이의 알이 발견됩니다. 최 씨는 산란기마다 붉은기 거북이 퇴치에 나섭니다. 시화호에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힙니다. 대부분 블루길과 베스 같은 외래어종입니다. 최종희 씨는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시화호 갈대습지에 살고 있는 수달에 먹이로 제공합니다. 시화호에 외래어종을 퇴치하면서 보호종인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안산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화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최 씨는 활발한 환경보전 활동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5일이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재계약 불가 이유는 이랬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생태라든가 이 전문적인 것들을 알 수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직사회 축소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기간제와 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파견 나가 있던 전문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역에 불필요한 조직은 좀 줄이고 있고요. 최종희 씨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직자 감원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안산시의 환경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수달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 보전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수달에 대한 걸.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수달이 33마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달 서식처거든요.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사도 못하고. 안산시에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 2,319명, 계약직 공무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2억 원의 공무원 인건비가 초과했다면서 공직자 규모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